되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분들께서 손을 흔드셔서 저도 이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부각되는 이제 금리 인상인데 살짝의 차별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금리를 빨리 올리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의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계 대출에 대한 잘 생각해 보면 왜 가계 대출, 가계 부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환율이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 왜 가계 부채를 갑자기 옥죄나 하는 생각도 있죠. 이거 MBS 안심전환 대출이 뭐 유로나 달러로 뭐 발행된 게 있는데 빨리 상환이 들어오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지금의 우리 금융당국은 약간은 양쪽에서 전방으로 다 시작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기재부에서는 이제 채권을 지금 금리를 낮추기 위한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한 조기 상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긴급 상환이에요. 채권을 사들여주는 거 긴급 바이백이라 그러죠. 여기에 하는 또 채권을 사들여주겠다. 만기가 아닌데 사들여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발표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년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로 자산 매입을 좀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8월에서 9월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넷 바이백 때문이었어요. 금리를 낮추기 위한,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시장의 채권을 사들여준다고요. 그럼 돈이 어떻게 돼요? 채권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채권으로 아무래도 오늘도 채권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가계 부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돼요. 그 어느 상한선에서부터 더 늘어나진 않는 효과가 있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곧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위한 눈에 띈 넷 바이백과 함께 긴급 바이백과 함께 하는에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기재부나 하는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금이 채권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는 이 채권이 매도가 돼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기준금리 자체를 우리가 지금 하는 움직임은요 바로 시장금리가 낮추겠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랑 하지만 미국도 금리를 좀 내년에 올리기 위해서 자산 매입을 좀 느리게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매파적인 게 아닌 비둘기파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곧 매파를 하기 위한 금리를 올리기 위한 시장금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즉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물론 이 얘기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너무 전방위로 빨리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자금은 채권시장으로 몰리고 순간적으로 또 이득을 내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13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비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라기보다는 팔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온 달러를 매각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손해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한 시장금리를 낮추는 기재부와 한은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북클로징 시기는 빨리 다가옵니다. 북클로징은 기관들이 더 이상 연말에 달라지는 자금 움직임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빠르게 초반에 지금 11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빠르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가지고 있는 채권을 빨리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에 다시 채권을 풀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떤 종목들은 당연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회사채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가 발행을 하면. 하지만 그 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종목만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어서 우린 지금 회사채에서 가능성이 있는
추가 발행 채권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여러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보시면 기관들이 대형주를 사서 배당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배당과 관련되고 또다시 채권을 소각과 주식으로 상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확실한 종목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손절가를 잡는다는 건요. 누가 손절가를 어디서 이 종목이 2만 원에서 손절가인데 자, 2만 5천에 샀는데 2만 5천 2만 원에 손절을 했어요. 근데 19,800원 갔다가 4만 원 가 버려요. 그렇죠? 이 손절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손절가를 잡아야 될 정도로 알 수 없는 종목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지더라도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금 흐름이 뭐 자금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약정에 의한 채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가격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린 최대 주주의 지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이 발행한 채권이 어떻게 자 최대 주주를 위한 저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발행한 무기명자가 높은 가격의 수익으로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발행한 채권이 최대 주주의 나중에 보면 자 지분으로 올라오는지부터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초반부터 보기 시작하고 들어야 되는데 주식은 이만큼 여러분 쉬운 거예요. 손절까지 잡고 거기서 떨어지면 싹 팔아버리고 손절을 하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위험자산이에요. 손절가를 잡을 바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무지막지하게 빠지더라도 어떤 종목들은 자 간혹 어떤 종목들은 무지막지하게 빠질 수 있어요. 바로 리픽싱 구간 때문에 수량을 늘릴 수 있지만 한도 없이 늘리는 건 아니에요. 30% 이런 약정형한 게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고 그냥 버티셔야 되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는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고가 아니라 목표 금액은 가지만 어떤 건 느리고 어떤 건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침에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금리 움직임이 목요일 날부터 지금 목요일 녹화를 했거든요. 금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채권 쪽으로 몰리는 형상이 이루어지고 좀 그게 그런 흐름이 셌어요. 즉 북클로징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 구간이라서 내년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루는 과정인데 이 북클로징 구간이 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회사채들 중에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은 빨리 움직여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몇 종목들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하면서 채권의 움직임도 또 좀 보고, 자, 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 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저녁 시간에 지금 녹화는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목요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하고 또 토요일 날 방송이 되고 여러분 꿀 종목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더라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손절했다 또 올라갈 때 잡고 이게 아닌 매수 가격 대비 회사가 어떤 청산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체크를 꼭 해보십시오. 자 이제 첫 페이지 이제 여러분 이슈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슈 자 메타버스 시장 성장의 메타버스 테마 강세 그렇죠? 메타버스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외 ICT 기업의 투자 확대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지도 잘 봐야 되고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26%로 추정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메타버스 관련 사업 예산은 1602억 원이래요. 올해보다 24.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은 위즈웍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예요. 덱스터 위즈웍 스튜디오하고 덱스터 덱스터는 조금 여러분 좀 한동안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위즈텍 스튜디오는 자 요거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돈을 번다. 자, 야 날아간다. 이렇게 대박 날 줄 모르고 손에 쥐고 있었는데 완전 대박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보면
뮤직앱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종합 미디어 업체로 도약하고 높은 실적 성장에 주목. 그리고 여기서 커머스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쪽 시장 진입폭이 넓다고 평가됨. 근데 내년에 메타버스와 함께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 자, 근데 자, 물론 자, 커머스 쪽이랑 이런 쪽에서 부각이, 그리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엔터테인먼트 기업 쪽, 오늘 종목에는 살짝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짝 증권가에 손을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증권가에 손을 타버리면 그러면 몰래 무슨 찌라시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면 물론 이 종목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자, 성풀의 꿀단지 종목에는 해당할 수 없어요. 성풀의 꿀단지는 소근소근이에요. 누구도 모르게 시작하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바로 반전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손을 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짠, 이렇게 이미 증권사에서 딱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살짝 좀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부각이 좀 됐죠. 자, 연간 매출이 456억이에요. 전년 대비 73% 영업이익이 215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확장 및 선제적으로 투자가 지속. 저건 참 좋은 거예요. 선제적으로 영화 드라마 업계 회복 시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힘입어 외형 성장이 기대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외형 성장이 기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일단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하죠.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 종목들이 오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소곤소곤 종목이 되기에는 이미 너무나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속에서도 소곤소곤 꿀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 있습니다. 자, 몇 개씩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메타버스인데 이게 과연 소곤소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근데 알고 싶다 할 때는요. 바로 샵3772에서 구미0 치시면 됩니다. 또 QR코드 보이시잖아요. 거기에 휴대폰에 카메라를 자 여러분의 얼굴이 아닌 화면에 딱 갖다 대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그 종목이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데 소곤소곤 종목이 될 수 있는 만큼 몰래 채권이 발행이 됐는지 왜 몰래라냐면 공모가 아니에요. 사모기 때문에 그것도 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2월 27일 날 제가 강연회를 해요. 참 이거 얼마 만에 하는 오프라인 강연회인지 알 수 없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연회라는데요. 여기에 샵 3772를 치셔서요. 자, 강연회 치시면 이때도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거의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회 한번 잘 보시고 샵 3772의 강연회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 중에도 몇 개 정도, 두세 개 정도가 손꼽히지만 자, 소곤소곤 우리만 살 거야 라는 이런 채권들이 발행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 다음 이슈겠죠? 그 다음 이슈.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이슈는 그동안에 근데 사실 이런 정치 관련된 테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학연 지연 막 끌어다가 놓잖아요. 이 테마에 대해서도 그래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는 막 종목이 은근슬쩍 끼어들 수는 있지만 이것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댓글 한번,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꿀이 떨어지는 장대 양봉. 그죠? 장대 양봉이 좀 몇 개 나오는 날이었지만, 조정 시에 잘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장대 양봉도 여러분이 자, 즐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연회도 있고, 지수가 하락해도 성풀은 잘 올라간다고 쓰셨고요. 자, 그리고 꿀단지 종목이 자,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 떨어진 종목은 그냥 언급하면 안 되고 올라가는 종목만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풀은 올라가도 빠진 종목들도 잘 챙기고 있어야지 됩니다.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관련주 상승.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학연지연 온갖 다 갖다 놓고
자, 이미 여기저기서 막 퍼나르는 듯한, 하지만 우연히 연관이 될 수는 있지만 투자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어떻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 이런 테마, 남북 관련 테마, 이건 이제 너무 좀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앞두고 시장은 후보 관련주에 주목. 너도 나도 막 어떻게 그냥 유치원까지 다 봐야지 돼요, 이러면.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번째도 어디 어디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윤석열 관련주 상승세, 안철수와 이재명 관련주는 하락세, 또 이러다가 또 반전돼요. 그리고 여기에 종목 이제 서현과 크라운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하죠. 이때 지나면 대선 끝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그때까지 반짝 그 생각도 하셔야 되고, 투자자 반응은요. 자, 뭐 가상대결 뭐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 같이 으쌰으쌰. 자, 이놈이 대장 뭐 이렇게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저 회사 조금 서글플 것 같아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회사가 정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재료가 있어서, 자, 우리들끼리 3호채권이라 돼서 소곤소곤 갖고 싶다가 돼야 되겠죠. 자, 경영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방어나 증여나 상속 이외에 누군가가 사들이니까요. 이런 게 하나도 이슈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테마예요. 우리가 테마로 종목을 들어가는 건요, 1990년대요. 2015년만 넘어가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는데 저런 테마에 우르르 들어가서 무슨 테마, 무슨 테마, 온갖 테마는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저건 너무 촌스러운 매매예요. 여러분은 그럼 순식간에 전업 투자자던 아니면 정확하게 제대로 된 투자자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벌었다 이랬다, 벌었다 이랬다, 끝없이. 자, 밀리더라도 확신이 그냥 무조건 간다, 간다, 간다가 아니라 이 종목의 청산 가치가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최대 주주던 지분으로 확보가 돼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확보가 돼 있다. 증여나 상속을 위한 확보가 돼 있다 하는 종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서현이에요. 자,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그리고 주가 변동이 확대된다는 건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 변동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자기 실적을 위한 주가 상승이 있겠죠. 근데 이 장단에 딱 보면 5일 이평선을 떨어질 때 데드크로스가 나면 손절을 하고 다시 사고 이런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그리고 목표 금액을 알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매매가 아니라면 손도 대지 마셔야지 돼요. 어떤 테마에 엮여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크라운제가요. 크라운제가도 윤석열 테마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식품주 대부분 하락세인 반면에 크라운제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팔기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크라운제가는 이렇게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9.2% 뭐 오르고 11,250원이었지만 그동안에 등락이 좀 있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 보실 때 일단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도 자, 결국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임상이든 연구개발이든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회사가 우리 회사 좋아요 하면 나부터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회사 최대 주주든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빨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슈는 자, 크라운제가까지 해서 두 개의 테마, 메타버스와 대선 관련주 두 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꿀단지 종목에 대한 거죠. 자, 지난주 꿀단지 종목 바로 대유였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 꿀단지 종목 바로 대유. 꿀 종목 점검 바로 대유예요. 10월 30일 방송 꿀단지 종목이었고 6,800원 안착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는 7,100원에서 7,290원에서 6.88%, 2차는 바로 샵 3772에서 구미영, 그리고 또 여러분이 QR코드에 딱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대실 때
QR 코드 들어와야 되겠죠? 카메라 안에. 그럼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2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날 바로 잡으셨던 6,800원이 잡으셨던 대유는 무조건 수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리딩은 2차까지는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목요일 11월 4일 날 상한가 8,650원으로 자, 바로 움직여 버렸어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골단지 종목 공개. 바로 대유입니다. 대유. 대유가 짠. 올라갔다가 한동안 좀 빠졌었거든요. 한번 움직였다가 살짝 몇 프로? 7, 8% 뭐 10% 이렇게 움직였다가 물론 6,800원부터가 아니라 자, 더 밑에서부터라도 움직였는데 어쨌든 우리 매수 가격을 6,800원으로 했으니까요. 밀렸다가 조금 밀리다가 다시 해서 오늘 상한가예요. 그래서 상한가에 목요일 날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토요일 날 보시게 되고요.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팬분들 한번 즐거우신지 한번 채팅 한번 볼까요? 박수 한번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만 우리가 또 조종 중인 종목을 이걸 조종 중인 종목은 안 돼가 아닌 조종 중인 종목도 이건 어떤 기법에 의한 매수가 아닙니다. 자금 흐름도 아 자금 흐름은 이거 자금 들어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공시에 의한 회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채권이 있어서 그 회사채가 있어서 주식으로 상당한 것처럼 주가 발행한 채권의 자 움직임을 막 살피다가 이게 긴 게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한 채권의 약정대로 체크를 한 거예요. 이 중에 회사가 어떻게 청산 가치를 지금 자금 흐름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지분은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어떻게 약정이 나와 있는지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며칠 뒤에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채권의 진행 방향으로 날짜를 그대로 체크를 해서 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8,650원 2차 리딩 가격을 뛰어넘어서 자 8,650원까지 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월요일 이 꿀단지 종목 토요일날 지금 보시면서도 자 꿀단지 종목이 나올 때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대신 꿀단지 종목이 나올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게요.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플러스인지 즉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플러스가 아닌데도 왜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 이런 종목이 아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종목을 갖고 다른 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이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종목이 예쁘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꿀단지 종목 대유 상한가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 꿀단지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번 자 만나 뵙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제 녹화를 저녁에 하다 보니까 정말 배고픈 시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하루 종일 하지만 예약 매도라는 게 있잖아요. 성프로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서 정말 후다닥 몇 초 그냥 몇 분 만에 자 빵이든 우유든 갖고 와서 항상 컴퓨터 앞에서 그래야 되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 예약 매도는 가격을 막 줄을 거서가 아닌 날짜별로 채권에서 자 전에 채권대로의 움직임대로 해서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그 가격을 터치하고 1차, 2차, 3차, 어떤 건 4차, 소액은 어느 금액에서 매도를 하는지 딱 매도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잊으셔도 돼요. 그러면 직장인들도 직장인분들도 그 가격에 매도가 됩니다. 물론 종목이 정말 좋아서 드렸지만 아, 자, 이 종목 어때요? 하고 여러분들께 선배일 수는 있는데요. 매도 가격은 일단 버티세요. 그냥 이게 아닙니다. 철저한 채권의 자 분할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는 모든 채권들은 회사채들은요. 추가 발행한 채권들은 이런 무기명채들은 이표채예요. 원금, 이자, 기간에 따른 수익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통 대부분이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그러면 계속 끝까지요. 아, 우리 자금 회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10억을 갖다 넣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일정 자금 안에서도 그 자금을 계속 돌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작은 자금을 더 많이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분할을 해나간 만큼 편안하게 예약 매도해 놓으시고 딱 잊어버리시면 그 가격대로 팔게 돼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저희 콩닥콩닥님도 자 안녕하세요. 저희 네 모카님도 안녕하세요. 키키베린저님도 안녕하세요. 자 SS님 안녕하세요.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유치원 같아요. 슬라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기 세진이님 안녕하세요. 어머 유치원 같아요. 한번 다 보시죠. 자. 큰 그림 디테일님 안녕하세요.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뽀얀 리트리버님 안녕하세요. 목표까지만님도 안녕하세요. 저희 당진조사님도 안녕하세요. 유치원 같죠? 자 우리가 해나가면서 어찌됐건 중간에 좀 조정이 오거나 그러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저희가 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한 종목도 언급하면 안 돼. 은근슬쩍은 성풀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종목 완성이 될 때까지 채권을 보면서 숨이 다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고 이제 1년 이상 2년이 돼가면서도 손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작년 4월에 시작한 이 성공풀이 지금까지 뭐 그 종목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웬수들이 있어요. 몇 종목들이 웬수들이 하지만 다 그런 종목들이 그런 만큼 빨리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청산 가치는 정확히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꿀단지 종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시간이에요. 근데 이러면서도 너무 강조라면 그냥 몰빵을 하실까봐. 하지만, 자, 강조를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나오는 걸 보시면, 자, 이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 말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이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 보여드리겠지만 끝까지 가다 보면 이건 어떤 차트에서 긴가민가 모르겠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보시면서, 자, 감을 잡으시냐고요. 당연히요. 이건 그런 감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저는 청산 가치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자, 마음에 드는 종목, 꿀 종목 공개. 자, 금주의 꿀단지 종목이요. 꿀단지 종목. 좀 느린 종목도 있지만 꿀단지 종목들은 목표 금액을 터치합니다. 바로 현금이 빚보다 30배가 많아요. 종목 장세 구간 속에서. 얘도 이 종목도 북클로징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지 돼요. 채권도. 자, 바로 30배. 금융비용 부담률은 0.05요. 어우, 빚을 좀 덜. 금융비용으로 들어가는 이 부담률이 작다는 거예요. 이자나 뭐 등등. 자, 그러면 얘가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빚도 안 쓰고 채권이 발행돼 있잖아요. 빚도 안 쓰고 돈도 많은데. 자, 부채보다 현금이 30배나 많은데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채권 발행하면서도 지분 속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수익이 21년도 1.4분기 때 작아요. 3. 그리고 쫙 보시면 알겠지만 17년도에 173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18년도에는 3, 96, 작년에 174였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12월 올해 1.4분기 때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 하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 그냥 그죠? 자, 얘는 그만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아주 강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지분을 잘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이 우량기업부 아까 보시면 알았지만 엄청나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저 플러스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다 나와버린다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투자활동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그 가격에서 올랐다 떨어지던 더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평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잘하는 기업이어도 자 근데 우량기업부로 우량정기 요건이 충족이 된 게 올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여기에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가 있고 투자주의
향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얘는 제일 꼭대기인 우량 종목, 우량 기업부입니다. 우량 기업부. 우량 기업부는요, 최근 3년간 일정 매출과 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다. 근데 굉장히 조금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회사는 업종이 IT 부품이에요. 지분 관계는 다 확인했습니다. 코스닥 IT 부품 외 1인이 바로 52.24%의 보유를 지분하고 있어요.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발행이 돼 있습니다. 그 채권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IT 기업이다 보니까 인원수도 작습니다. 기말 인원이 47. 우리 보통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6개월입니다.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바이오는 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든 석사든 자 이런 연구진은 두 배로 막 늘려요. 세 배까지도. 이럴 경우에 어떤 자 채권을 딱 보셨다 그러면 여기저기 찌라시던 이런 말의 게시판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확한 건 확신을 갖고 그냥 무조건 간다 간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봐야 되겠죠. 여기에 꿀단지 다섯 보면 이 회사는 이거 왜 나왔냐면요. 2019년도에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그렇죠? 우선주를 보통주로. 이외에 지금 자금 변동사유는 현재 해당되는 자금 변동사유는 뭐가 급하게 채권을 더 사들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지분이. 근데 이미 52%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채권에 의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무증을 하던 뭐든 전혀 상관이 없다. 가능성은 있다고요. 무증을 해도 되고 제3자 배정을 해도 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딱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 꼴단지 이후 여섯 번째 보면 이 회사는 21년도 8월 17일 날 바로 무상 신주 취득을 해서 지분이 늘렸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한 분이 시간을 매매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 정도의 지분을 자 보면 지분이 찾아야지 돼요. 누가 저 지분을 저렇게 했는지 특별 관계를 해소를 했는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해서 다 찾아내야지 돼요. 저런 지분은 누군지 특별관계자가 시간 후에 대량 매도 특별관계 해소 아까 앞 페이지에서 시간의 매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10, 100, 1000만, 10만 6%나 되니까 50만 주를 마이너스 6.07% 자 비율 보이시죠? 시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별관계자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관계자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었어요. 의결권. 즉, 자, 뭐 어쩐다 할 때 자, 의결권이 없는 게 아닌 의결권을 지분에 포함돼서 안 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의 어떤. 자, 그래서 취득 처분 단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의 자, 주부예요. 주주로서. 근데 6%의 부였어요. 물론 생년월일도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칭자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자, 확인을 특별관계가 회소가 됐고 하지만 자, 그 연도별로랑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상 신주 취득이 자, 돼 있었어요. 자, 앞에 지분은 무상을 해서 자, 더 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누군가 가져갔고 시장에서 자, 시간에 매도를 했으니까 시간의 매도가 저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50만 주가. 자,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의 흐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52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무상 신주 이 상황에서 보면 제3자 배정도 할 수는 있어요. 어찌 됐건 자, 주가는 조금 올라 지분까지 늘렸는데 배당이나 배당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냥 지분은 늘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분은 안 늘렸다. 그리고 또 이 발행해놓은 채권이 외부에서 팔 수도 있다. 낮은 가격에 산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분은 늘린 무상 신주 취득에 의한
주가 상승을 한번은 지켜봐야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봉 전환선이 안착. 차트는 안 보지만 매물대는 봐야지 돼요. 그리고 매물대가 음흉이기 때문에 더더욱 봐야지 됩니다. 얇은 구간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봉 전환에 안착이 지금 자 보시면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하늘색 라인. 자 제가 2주 전에 했던 거예요. 검정색은 전환선, 기준선은 하늘색 선.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거예요. 매물대가. 자, 저 상태에서 일봉이 양봉으로 전환돼서 저 검정색 라인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거래량이 늘면서 막 주가를 올리는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딱 보시면 매물대 위에서 진행돼 있어요. 단지 주봉이 단기적으로 하락이지만 밑에 주봉이 양운인 거 보이시죠? 빨간색. 자,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뚫었어요. 그 위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무상증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왜? 배당만 받으려고요? 자, 배당만 받으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배당만 받으려고. 자, 여기서 배당만 받으려고 했어도 배당도 받을 수 있지만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를 한다 그러면 채권이 뭐가 발행이 됐건 이 회사는 한 번씩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19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안 봐서 회사의 앞에 지분 과정만 봐도 무증을 하던. 근데 무상 바로 증자에 의한 지분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8월 정도니까 주가를 올리기 시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구간별로 채권의 구간별로 이표체요. 원금, 이자, 지급 시기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종목 공개를 하기 전에도 저희 팬분들께도 퀴즈가 또 나가야 되겠죠? 퀴즈를 한 번씩은. 그러면 지금 자 제가 꿀단지를 가면서 꿀단지 종목들을 보시면서 조금 저런 정말 대형주만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안전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능력이 아닌 섬세하게 세심하게 채권과 회사의 지분과 자금과 그리고 채권의 매출 형태와 이자 지급 시기와 그리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채권은 다 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들어가요. 소득 14%에 대한 10% 또 들어가니까 15.4%에 자,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이 자, 채권을 체크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만 사느니 아니면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만 산다는 것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깡통을 잡다 기다려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손절을 했다 이거보다는 사실 주식은 우직하게 거래를 해야지 돼요. 자 많이 떨어질 경우에도 기가 막힐 수는 있지만 이 채권이 이루어진 상황으로는 뭐 어떤 회사도 망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 종목들도 보통 막 게시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 채권이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50억을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발행한 채권이 20억인데 그 20억 때문에 회사가 망해요? 50억은 어떻게 하라고? 20억을 싹 해서 막 돌려막았다고요? 채권들은 다 비매출로 외부에서 팔 수 없는 외부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회사가 낮은 가격에 채권을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근데 낮은 가격이라도 왜 지분을 확보하겠습니까? 먼 훗날이 아닌 짧은 구간에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 발행한 채권을 받은 사람이 이득을 소각을 하던 주식으로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버텨서 올라가서 수익을 취하는 게 낫지 손절했다 빨리 눈앞에서 희번득한 주가의 움직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을 해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 팬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좀 고난도의 아주 그런 퀴즈를 시작할 거예요. 자, 종목 공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공개. 자, 꿀단지 종목은 무엇일까요?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바로 DKT라는 종목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 과정을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현금이 30배나 부채보다 많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신주를 취득을 했어요. 무상 증제에 의한.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6%에 대한 거는 확인했습니다. 특별관계 해소, 주부, 주주 이렇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가 52%에 왜 1위니? 그리고 이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코스닥 IT 왜 1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회사의 매수 가격은 12,900원, 13,500원. 이 정도 선에선 괜찮다고요. 조금 미치거나 조금 위여도 자,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미치거나 위여도 딱 가격을 보단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못 사실 수 있으니까 조금 미치라고 뭐 큰일 나거나 지금 상태는 왜냐면 자, 매물대 자체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은 이미 매물대에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미치거나 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할 거예요. 자, 이제 팬분들과 꿀단지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퀴즈는요, 보시기 전에 일단 1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북클로징 시기이기 때문에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표가 달성은 좀 빨리 진행될 거예요. 자, 이 종목은 1차는 13,600원, 5.11%, 뭐 50% 정도고요. 나머지 2차는 자, 샵 3772, 구미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QR코드에 딱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되십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요. 그 갖다 대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가는지 저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한번 용기를 갖고 해보십시오. 제가 가장 두려운 게 휴대폰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지 막 휴대폰을 갖고 많이 해본 일이 없어서 또 잘 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노란 톡방에서 2차 가격을 알려드리고 대유도 그래서 2차 가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어떻게 되는지 북클로징 시기에서는 빨리빨리 채권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아유, 2주 전에 나왔던 한일철강은 아직도 안 움직인데 파커스도 아직 안 움직인데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무슨 일이고가 되는 거예요. 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꿀단지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팬분들과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진행할 거예요. 자, 아주 어려운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차가 13,600원이에요. 2차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이건 퀴즈입니다. 2차가 어떻게 됐던 이 종목이 물론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종목을 움직임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앞자리가 자, 이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앞자리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자, 어려워요. 2차 이후에라도 5자가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두 번째 바로 첫 단위가 5자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5고 아니면 X 최소한 15,000원대까지는 간다 그러면 5고 아니면 X입니다. 자, 최소한 2차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다 그러면 5 아니면 X. 자, 시작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말려들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어디로 갈까요? 5자가 15,000원대가 2차던 마무리던 갈지 자, 어디 다 5를 제가 이번에는 좀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선택을 잘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2차라고 말은 안 했지만 15,000원대까지는 이 채권은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두 다 맞추셨기 때문에 박수를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렇죠? 주식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맞추셨어요. 커피 쿠폰을 쏠 거예요. 근데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월요일 될 때 괴로우신 분도 있고요. 또 월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막 조마조마해요. 아 이제 끝장났나 보다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유는 조급해서도 아니고 뭐 누구는 우직한데 누구는 우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급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계좌를 튼실하게 늘려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즉 확신을 받지 못해서예요.
자, 그 확신은 순식간에 어떤 요행에 의해서나 급하게 한번 오르는 종목에 의해서 몰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좌가 두 배 정도, 적어도 50에서 100% 정도, 50% 이상은 늘려보고 나면, 사실 10% 정도 늘리면 요거 빠지면 이때 내가 치고 빠졌어야지, 내가 드디어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됐는데, 전에 이러다가 내가 끝장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불안하실 수 있고, 하지만 50에서 두 배 정도, 종목 하나가 아니라 전체 계좌가,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빠져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북클로징 시기입니다. 즉 기업들이 더 이상, 기관들이 더 이상 내가 맞춰놓은 회계에서 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11월 달부터예요. 그리고 기관들은 12월부터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배당 관련주들을 사기 시작한데, 그 전에 북클로징이 좀 빨라지는 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소각 절차량을 거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채권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면 11월 이 북클로징 이후에 11월 말부터 움직임이 이제 안 나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때부터는 정말 빠르게 단기적으로 만기가 나와 있는 채권들 중에 북클로징 전에 소각을 거치지 않은 종목들이 막 튀게 되고, 바로 턴어라운드 종목이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아유 이 종목이 이렇게 된데도 그 다음에 바로 아 이게 쪽박인데 이 회사가 왜 이럴까 하지만 청산 가치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년도 바로 2022년도부터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때문에 막 100%씩 오르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도 자, 이 채권에 대한 거는 자, 정말 세 종목만 뽑아서 1년을 버티세요 하면 버틸 수가 있을 정도로 회사채 채권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풀의 꿀단지 종목이 얼마나 자 어떤 거 이건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까지도 가지고 계시면 다른 거 샀다 팔았다 테마에 막 엮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목표 금액을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DKT라는 여러분이 보기에 막 그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카카오 이런 종목만 들어갈 게 아니라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전체 자금 시총이 작은 종목이 자 채권을 통해서 빨리빨리 지분도 늘릴 수 있고 주가를 올리기는 쉽다라는 걸 그렇다고 시총이 작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하신다 그러면 채권은 만약에 보는 약정이 100개가 다 맞아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자 어떤 술술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꿀단지에 나오는 종목의 100가지는 다 체크가 돼 있고 성풀의 꿀단지 종목들, 성풀 종목은 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때 하락장에서 같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들이 왜 목표 금액을 향해서 V자로 반전을 하는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기회를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 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 뭐 인사하고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는데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미국이 자산 테이퍼링을 얼마나 늦추고 우리가 자 개인 가계 소득에 대한 부채를 좀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금리를 올리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금리를 올리기 위한 시장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이 살짝 목표 금액보다 짧게 꽃단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